매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과학 신간을 소개해 드리는 과학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 과학 책방에는 어떤 책이 도착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체중이 3톤인 코끼리는 느릿한 반면 30g인 쥐는 민첩하게 행동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에서는 동물의 크기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체중과 심장박동을 측정해 동물의 시간을 확인해 보는가 하면 그로 인해 생존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물의 입장에서 생명체의 삶을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을 실제로 만난다거나 화성으로 여행하는 날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책 미래과학은 첨단 기술부터 우주와 기후까지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그려가는데요. 화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인공지능은 정말 사람을 뛰어넘게 될지 등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이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책방이었습니다.